예, 시간 다 됐고요. 자, 이광재 후보 주도권 토론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제가 일정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것을 김진태가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났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네. 뭘 하셨죠? 네. 이제부터 하는 거죠. 제가 원외에 있는데 뭘 했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통과됐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해준 거죠? 플러스 돼야지만 한 건가요? 그러면 민주당은 플러스를 했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안 해주려고 하니까 저희가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강원도민 여러분, 2025년도에 인수위원회가 하겠다는 거를 어쨌든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이양수 의원도 노력하시고 허영이도 노력했지만 이광재가 확실한 역할을 했다는 거는 틀림없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후보, 안 그래요? 제 역할이 참, 없나요? 참 그렇고요. 우리 김진태 후보가 삼성 반도체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당원 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당원 도지사가 되면 먼저 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인회 경기도지사가 반도체를 공약을 냈습니다. 이천 용인 평택 화성에 하겠다. 경기 북부에도 대기업 반도체를 만들겠다. 김동근 의원은 의정부, 주광덕 의원은 남양주, 백영희 의원은 부천에 모두 공약을 했고 사선 국회의원 김학용 의원은 안성에다 유치하겠다. 이것은 국민의힘 뭐 전부 반도체가 전부 공약인데 자, 우리 김진태 후보 어떻게 하실랄까 하십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경기도에서 공약을 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공약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아까 특별자치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러운 국가 산다는 18만 4천 평인데 땅을 더 매입할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이 100만 평 정도를 하려면 산을 깎아서는 안 되고 문막이 하는 것이 적지다. 두 번째로는 전력이 현재도 문막 공간 때문에 아슬아슬하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LNG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라고 저한테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면적 정도는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한 걸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이 반도체의 속성도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전력 부분도 지금 송전탑을 해서 한다고 하는 송전탑 자체가 지금 문막에 지금 전력이 모자라서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LNG 발전소를 제가 지으려고 현재 유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건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은행의 유치를 그 약속을 하셨고 도청부지에 이걸 유치한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예비 후보는 한국은행 본점을 춘천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 개정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될 거다. 한국은행 이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걸 새로 발의를 해서 법적인 그 조건을 구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을 본점을 춘천으로 강원도로 유치한다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최문순 도전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 최문순 지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잃어버린 최문순 12년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잃어버린 12년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한국은행을 유치하는 건지 그 대한민국의 제 법 위치 자체를 법으로 7조의 기준에는 이 한국은행을 유치하겠다는 한 번쯤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한데 그런 의심 없이 잃어버린 12년이라고 그렇게 최문진사를 비판하면서 왜 그거는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왜 한국은행 했을까라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농협중앙회를 유치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